서로 친하게 지냈던 대학 동기 간에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혁 씨는 대학 동기에게 집을 1년간 무상으로 빌려줬습니다. 그 사이 사라진 물건을 두고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둘 사이 대화를 캡처해 졸업 동기들의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대학 동기는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며 정혁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둘 사이 대화를 올린 것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사람 증명할 필요 없이 나는 그냥 이거 허위였어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전 이걸 다 증명을 하나하나 해야 돼요. 증명을 해서 나는 당시 경찰서에 확인도 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인정을 받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무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그럼 사실 적시 몰라서 그럼 바로 사실 적시로 바로 그냥 그 판례들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가 선고되자 대학 동기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걸 당하는 사람들을 ATM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ATM이 된 거거든요. 왜 ATM이라고 불린다고 생각하세요? 돈을 그렇게 해서 뽑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사법 자원의 낭비고 전과자 양산이다. 변호사 비용 하나도 안 드리고 경찰에 고발하는 것만으로 이 국가 형사 자원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고 그리고 법 자체가 매우 말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이기기 아주 쉽게 돼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 한 좋은 식당이나 뭐 좋은 병원 찾아다니려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잠재적인 범죄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고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여러 사례에서 보였는데요. 저희는 이런 사례를 추적하던 중에 그간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상황을 접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 축구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김병지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실 왜곡으로 인하여 잘못 파생되어진 부분에 너무나 잔인하고 방해합니다.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들이 있기에 저는 용기 내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병지 선수의 아들이요. 지금 이제 폭행 논란에 휩싸였는데 해당 아이가 볼풀장에서 저희 아이한테 8~9개 공을 던졌고 저희 아이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하자 공을 하나를 더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 그 아이의 머리 쪽을 맞아서 그 아이가 울면서 저희 아이 가슴 위로 깔고 앉고 얼굴을 핥히게 된 것입니다. 김병지 씨는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사건에 있어서 어떤 발단은 누가 내리는 건데 그가 먼저 가슴에 맞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넘어지면서 어쨌든 자기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얼굴을 핥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된 내용들로 현실과 사이버 공간을 오고가며 이곳저곳에 거짓을 퍼뜨려 여론의 몸매까지 막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씻을 수 없는 그 상처가 되었기에 상대 측 어머니의 거짓을 멈추고 모든 사안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고 김병지 씨는 상대 학부모에게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 김병지 씨의 SNS에서 눈에 띄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3년 만에 받아든 학교폭력의 진실, 원고 승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댓글에는 상대 학부모가 피해자인 척했다며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김병지 씨에게 연락해 판결에 대해 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학교 폭력은 무효가 됐고. 네. 왜냐하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으니. 그런데 해당 판결문을 직접 확인한 결과 김병지 씨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김병지 씨 아들의 반 교체가 결정됐는데 그때 학폭위 위원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반 교체 처분이 무효가 된 겁니다.
김병지 씨는 상대 학부모의 거짓과 허위를 밝히겠다는 글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니 기자회견 때 김병지 씨의 주장과는 달리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대 학부모가 전단지를 보여주며 서명을 받은 것 하나만 유죄로 봤습니다. 방송사 인터뷰를 한 것과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여 명예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안 받게끔 하는 안전장치라는 걸 마련해뒀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사실을 널리 알려야 돼 라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런 표현 행위를 했을 때는 사실을 들어서 명예훼손한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김병지 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부분만 인정해 1억 원이 아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병지 씨의 아들이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부분은 사실에 기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그쪽에서는 계속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억울하고. 김병지 씨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는 잊고 살아가고 있다며 상대방 가족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답해왔습니다.